지금까지 우리는 SF 영화와 다양한 첨단 기술의 발전 속도에 기대어 인간과 닮은 기계나 로봇의 모습을 상상해왔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닮은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부터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주장까지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인간과 닮은 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바라고 상상하는 건 그 너머에 있습니다. 최첨단 공학기술로 인간의 겉모습을 닮은 어떤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 인체의 본질적인 운동방식, 즉 인간의 근육을 재현해내면 더 엄청난 신체 강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하게 되는데요.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상욱 교수 연구팀은 이런 상상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모방한 연구 결과, 최근 의미 있는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저희 그 인공근육은요,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소재가 결합해서 복합 소재 형태로 된 물질입니다. 고분자 물질로 새로운 나노 형태를 만드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주로 연구를 했었는데요. 꽤 오래 전부터 이 구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원래 이제 그 화학적으로 결합된 액정 물질은 이 액정이 온도가 변하게 되면 분자의 형태가 바뀌면서 수축 이완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액정 물질이란 액체와 고체의 중간 상태를 띠는 신소재 물질로 휴대전화와 TV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액정 물질의 경우 전압의 유무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공 근육에 사용되는 액정 물질은 열의 유무에 따라 움직입니다. 첫 번째 필요한 재료는 RM8이라 불리는 반응성 액정 물질입니다. 이 액정 물질은 다른 분자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액정 사이를 유연하게 만들어줌으로써 화학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광개시체와 혼합합니다. 이것이 인공근육의 기본 재료가 되죠. 인공근육은 모두 네 가지 물질의 혼합체입니다. 우리의 근육은 고체지만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자극에 반응할 수 있고 중량이 물체를 들어올릴 때에도 단단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각 물질들이 인공근육에 그러한 능력을 주는 거죠.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세 가지 혼합한 원료에 사슬 연장제 N부티라민을 넣고 높은 열로 가열을 하면 마침내 액정 물질과 광개시체가 단단히 고정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그래핀을 넣어줍니다. 그래핀은 탄소에서 얻은 2차원 구조의 신소재입니다. 디스플레이, 2차전지, 태양전지, 자동차와 조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핵심 소재로 주목받으며 꿈의 신소재로 불리고 있죠. 인공근육 연구에서도 바로 이 그래핀이 핵심인데요. 이 그래핀을 건조시키게 되면 높은 점성을 지니게 되는데 바로 이 물질을 가공해 인공근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육은 여러 개의 근섬유들이 다발을 이룬 형태입니다. 인공근육 또한 3D 프린터를 이용해 매우 얇은 가닥으로 성형되는데요. 자외선을 조이면 근육과 같은 성질을 갖는 구조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실용성 있는 인공근육 소재가 로봇 산업과 다양한 웨어러블 장치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비대면 과학기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인공근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인공근육은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일까요? 가기화된 액정이나 물질 자체가 좀 아주 약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그 움직임이 좀 약한, 힘도 약하고 에너지가 약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를 결합했더니 이제 온도를 올리지 않아도 외부에서 빛만 줘도 빛이 내부에서 그래핀에 의해서 열로 바뀌어서
순식간에 매우 빠르게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런 어떤 근육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빛과 열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인공 근육.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해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실험해 보죠. 적외선 레이저를 준비하고요. 레이저가 닿자 순식간에 수축을 시작합니다. 레이저가 사라지면 곧바로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데요. 이 같은 수축과 이완은 우리 몸의 근육들이 움직이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연구팀은 인공 근육을 다양한 형태로 성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육의 형태가 아닌 손이나 실, 심지어 벌레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엄청 성과를 얻기 시작했을 때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럼 이 인공근육으로 한번 인공벌레라도 만들어서 살아있는 벌레하고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농담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걸 연구를 수행하던 김윤호 박사가 실제로 산에 가서 자벌레를 잡아왔습니다. 인치웜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벌레하고 이 우리 인공근육으로 만든 인공벌레를 경주시켜봤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인공벌레가 3배나 빠른 속도로 기어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인공근육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인공근육 자벌레의 속도는 실제 자벌레보다 3배나 빨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육보다 17배 높은 작업 수행 능력과 운동 능력도 구현해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신체 강화 기술의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